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4K 209강에서 공부를 해온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Infinitive라고 그러죠. 영어로 Infinitive. 이 부정사는 이미 여러분이 기초형 문법에서 몇 시간 배웠죠? 부정사. 부정사는 뭡니까? 정해지지 않은 어떤 이게 원래 동사인데 그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품사를 갖다가 어휘를 갖다가 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정사를 초급형 문법에서 공부하기 전에 우선 기초형 문법에서 부정사가 뭐였는가 하는 걸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잠깐 복습을 하고 본격적으로 부정사의 더 어려운 영문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사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두 부정사죠. 두 부정사 말고 원형 부정사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아주 조금밖에 없었죠.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 다음에 원형 동사를 쓴다. 생각나십니까? 까마득한가요?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뭐예요? feel, smell, 뭐, taste 같은 지각 동사를 쓰거나 사역 동사 make, let 그런 사역 동사를 쓰거나 할 때는 그 뒤에 동사를 갖다 동사 원형을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to 부정사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요. to 부정사에 대해서 왜냐면 to 부정사가 쓸모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정사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부정사 어떤 정해지지 않았다의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어떤 동사인데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형태의 동사를 갖다 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정사는 뭐와 원형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는 study, go, be, do, be는 비동사 있죠? 예를 들어서 I am, you are, he is 같은 비동사, I was, he was 같은 그것의 원형이 be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 비동사를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동사의 1인칭, 동사의 1인칭의 그 I 1인칭이 쓰는 그 동사가 바로 그냥 동사 원형이 됩니다. 3인칭이 되면 어떻게 돼? 3인칭이 되면은 뭐 studies 같이 goes, is 이렇게 변어죠. 3인칭이 되면은 그런데 1인칭에는 그게 뭐예요? study, go, be, do 이렇게 딱하니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고 원형대로 그냥 있다고 그랬어요. 동사가 원형대로 그냥 있죠? 이걸 원형 부정사. 이거 이제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 다음에 쓸 때 이런 원형 부정사를 쓴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to 부정사는 그냥 앞에 to만 붙인 겁니다. to study. 그다음에 to go, to be.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햄릿의 독백이죠. to be. 존재하느냐 사느냐 not to be 존재하지 않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독백이었죠. 또는 to do 이와 같이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것을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이걸 왜 부정사라고 그랬느냐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일반 동사의 같은 경우에 인칭이나 수 시제에 따라서 이런 어형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o 같으면 3인칭에서는 뭐가 돼? goes가 되죠. 그 다음에 go가 뭐에서는 과거형에서는 went가 되죠. 이와 같이 뭐에 따라서 수와 인칭에 따라서 뭐가 어형 글자의 형태가 말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사예요. 부정사가 아니라 딱히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역할이 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뭐예요? 3인칭에 쓰이는 거구나. 이건 뭐예요? 과거에 쓰이는 거구나. 이건 뭐예요? 현재에 쓰이는 거구나 하고 딱하니 뭘 보면은 그 어형에 변화된 어형을 보면은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형이 그대로 있거나 또는 이렇게 to study, to go, to be 하면 얘가 뭔가 to go가 뭔가 to study가 뭔가 얘가 품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걸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장 속에서 이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를 알아야 그 동사가 하는 역할이나 품사의 의미를, 품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부정사가 아니죠. 부정사가 아니에요. 두 부정사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그 정해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그건 어떻게 정해지냐? 문장 내에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I like to climb the mountain. 나는 무엇을? To climb, 오르는 것을,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to climb 뭐예요? I like의 목적어죠? I like의 목적이 나는 무엇을? 오르는 것을, 뭣뭣을. I like you 하면 you가 목적이죠. you가 목적어입니다. 이와 같이 I like to climb. like의 목적어가 to climb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I like you 대명사 같은 you. I like Jane 같은 명사.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 같은 게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to climb은 명사적인 용법입니다. 명사적인 용법 또는 명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명사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또는 I need a paper to write on it, write things on. I need a paper. 나는 종이가 필요하다. 뭔 종이? To write things on. 뭔가를 거기다 쓸 종이.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To write things on, 뭔가를 쓸 것은 뭘 수식어랍니까? paper를 수식어죠? paper를 수식이에요. paper는 품사가 뭐죠? paper는 명사죠. 종이라는 명사입니다. 명사를 수식어는 건 뭐죠? 형용사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to write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해서. 그러니까 부정사인데 이 문장에서는 뭐다? 형사적인, 형용사적인 역할을 한다. 부정사인데 이 문장에서는 뭔 역할을 한다? 명사적인 역할을 한다. 또는 John left early to catch the train. John은 일찍 출발했다. 뭐 하기 위해서도? To catch the train. 그럼 to catch the train은 뭐라고 하기 위해서? 왜? left 했죠? 왜 left 했다? catch the train. 기차를 잡기 위해서 left 했다. 그럼 catch the train은 뭘 수식해 줍니까? left를 수식하죠? 떠났다. leave, left, left죠? 그러면 이것은 뭔 역할? 부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부정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사는 동명사하고 같이 상당히 많이 쓰였죠. 동명사는 뭔 역할밖에 못해요? 명사 역할밖에 못했죠. 그런데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부정사를 기초용법에서 부정사를 상당히 여러 시간 배웠죠. 그리고 동명사는 한 시간인가 뭐 배웠고요. 나중에 동명사하고 부정사를 갖다 서로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뭐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걷다 있으면은 걷는 것은 건강에 좋다. 걷는 것, 그러죠? 걷는 것. 이와 같이 걷자 같은 걷자를 붙이는 걸 갖다가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슬립이라고 그러죠? To sleep 그러면 잠자기는 또는 sleeping 동명사로 잠자기는 뭐예요? It's essential for the health. 건강에서 필수적이다. 수면은 그렇죠. 우리는 잠자기라고 하고 수면이라고 잠을 자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동사에다가 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는 것, 물고기 잡다 이게 동사죠. 그럼 물고기를 잡는 것 그건 뭡니까? 낚시죠. 낚시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 그런 명사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낚시를 좋아한다. 이것도 명사지만은 목적어가 되고, 그러니까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되는 명사로 쓸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두 부정사는 어땠어요?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것으로 뭐에 따라서? 문장에서 역할에 따라서 품사가 정해진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든지 뭐가 안 변해요? 그 어형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언제나 to climb이지. 과거에도 to climb. I liked to climb the mountain. 나는 liked to climb the mountain. 산에 오르는 것을 like, 과거에 좋아했다 그래도 과거에 좋아해도 to climb. 그냥 to climb입니다. 언제든지 to climb이에요. 그렇죠? I need many papers. Many papers. 그래도 이렇게 복수가 돼도 그냥 to write입니다. 됐죠? 그럼 부정사가 무엇인가는 이제 좀 지난번 공부했던 것을 복습을 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to 부정사의 어떤 것을 배울 거냐?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걸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주어라는 건 뭐예요? I love you 하면 주어가 뭡니까? I죠? I죠. 또는 You were loved by me.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 주어가 누구죠? You죠? 이렇게 어떤 문장이 있으면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I, you 같이 딱딱 주어가 나오질 않고 내 주어가 어떤 숨어 가지고 그 문장의 실제의 어떤 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걸 의미상의 주어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쉽습니다. To understand him. To understand him은 뭐예요? 그를 이해하는 것은 It's not easy for me. 나한테 쉽지 않다. 그렇죠? 그를 이해하는 것은 나한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 상당히 꾀까닥스럽거나 또는 아주 수동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해서 속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말할 수 있죠. To understand him is not easy. 나는 정말 걔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To understand him, 그를 이해하는 것은 이게 주어죠. It's not easy for me. 나한테 쉽지 않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 문장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완벽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to understand him 이게 뭐예요? 주어가 막세 단어나 돼 있죠? 이렇게 to understand 그럼 주어는 되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Jane, James 또는 그것도 길어서 그런 주어 대신에 뭘 썼어요? 대명사를 써가지고 he, she, they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로 이렇게 주어를 했었는데 이렇게 주어가 세 글자가 되니까 좀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 한 글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가주어라고 합니다. 가주어, 가짜주어. 가주어라 해서 it라는 가주어를 써가지고 it를 쓰고 It is not easy for me to understand him. 이렇게 주어가 됐든 무엇을 갖다 부정사를 문장 뒤로 뺍니다. It is not easy for me to understand him 같이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하는 것이죠. 그냥 쉽죠. It is not easy for me. 여기 있죠? It is not easy for me. It is not easy for me. 이것을 뭘로 바꿔요? 뭘로? 가주어로 it로 바꿔. 그럼 it is not easy for me 하고 to understand him 어디로? 문장 뒤로 간다 이 말이에요. 문장 뒤로. 그럼 여기는 뭐예요? 지금 누가 힘들어요? 누가 이해를 해요? 누가 이해를 해요? 누가? 힘이 이해랍니까? 아이가 미 내가 이해랍니까? 내가 이해를 하죠. 그러면은 뭐가 그를 이해하는 내가 뭐예요? 주어인데 여기는 주어가 숨었죠? 어떻게? for 목적격으로 이게 목적격으로 이렇게 숨었습니다. 숨어가지고 어디 부정사 앞에 이렇게 위치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To understand him is not easy 이런 문장을 어떻게? 이트라는 가주어를 써서 다시 배치하면은 뭐는 to understand him은 뒤에 나오고 그 주어는 뭐요? for me와 같이 가운데 좀 숨는다 이거예요. 숨는다. 그럼 이 숨은 주어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래요. 실제 여기서 이런 여기에 이걸 보면은 의미상으로 뭐가 주어가 돼요? he가 주어가 되는 거, no, I가 주어가 되는 거, 내가 나에게
어렵다. 그를 이어놓은 것이 나에게 어렵다니까 for me, 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꿨을 때 앞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고? 가주어라고 그러고 거짓말 주어라고 그러고 가운데 있는 for me, for him, for me was for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됐죠? 의미상으로 주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고 이 문장만 있다고 그러면 It is not easy for me to understand him. It is not easy for me. 나에게 그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럼 it가 주어인 건 확실히 알겠는데 실제 의미상으로 봐서는 쉽거나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하진 않죠?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건 이제 운전하는 건데 다른 걸 운전하거나 또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것이 나나 그나 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보면 이렇게 바꿔보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It is dangerous for him to drive that way. To drive that way. 그런 식으로 운전하는 것은 It is dangerous.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 그에게. 그럼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그에게 그가 그렇게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말이죠. 위험하다. 또, 자, It is difficult for me to pass the exam. It is difficult for me to pass the exam. To pass the exam, 시험에 합격하는 것,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어떻다? 나에게 어렵다. 그러면 나에게 어렵죠? 나에게 어려우니까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이때는 전부 다 뭐였어요? 가주어였다. 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for 목적격 있는데 또 for 대신에 of 전치사를 갖다가 for 대신에 of를 쓰는 목적격이 있습니다. 왜 그냥 다 for로 쓰지 왜 of를 쓰나? 뭐 영어 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나 뭐 따져봤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for를 쓸수 있는 건 다른 때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 dangerous for him. 그 다음에 difficult for me 이렇게 difficult for me. Dangerous for me, easy for me. 이건 마치 누구에게 그 말이죠? 나에게 쉽다. 그에게 어렵다. 나에게 어렵다. 그에게 위험하다. 이렇게 누구에게의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for는. 그런데 kind니, 굳이니, honest, careful, wise, rude, foolish. 자, kind는 뭐예요? Kind, 친절하다 그 말이죠.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 He is good, 사람이 좋다 그러죠. 좋은. Honest는 뭐예요? 정직한. Careful은 사려 깊은. Wise는 뭐예요? 현명한. Rude는 거치다, 예의가 없게 굴다 그 말이죠. 버릇없게 구는. Foolish는 fool은 바보고, foolish는 어리석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어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Kind man, good boy, honest girl, careful people, wise person, rude guy, foolish girl. 이와 같이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때 쓰는 형용사들이죠. 그때는, it is honest for you. 너에게 정직하다. To tell us the truth.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너에게 뭐예요? 정직하다. 뭔가 말이 이상하죠? 너에게. 그건 뭔 얘기냐면은 네가 우리한테 그렇게 진실을 얘기해 주다니.
너는 정직하구나.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You죠? You가 정직하다. You are honest. 뭘 보니까 to tell us the truth. 우리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 honest for you 하면은 예를 들어서 difficult for you, easy for you에는 나한테 어려웠다, 위험하다, 쉬웠다 이렇게 나한테가 됐는데 이건 너한테 정직하다 아니죠? It is honest of you. 네가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of를 쓴다 이 말이에요. of. Honest of you. 그래서 of 목적격을 쓴다는 얘기. of 목적격. 어떨 때? 이렇게 사람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올 경우에는 무엇을 honest랄지, wise랄지, good이랄지, carefully랄지 그런 경우에는 honest for you. 그래서 for you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of you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만다. 이것의 좀 예외적인 것입니다. for you라는 게 원칙적인 거고 예외적으로 무엇은 이럴 경우에는 무엇을 for 대신에 of를 쓴다 하는 거죠. 이건 그러면 it is honest of you to tell us the truth는 여기에 무엇을 갖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갖다가 끌어내 가지고 만약에 문장을 만든다면 you are honest죠? you are honest to tell us the truth to tell us the truth 우리한테 그렇게 진실을 이때는 되게 하다니 이렇게 해석하면 잘 됩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진실을 얘기해 주다니 너는 정직하구나. 어떻게? To tell us the truth.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다니 너는 정직하구나.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뭘 앞으로 꺼내 가지고 의미상의 주어를 자, It was wise of you to marry her. 그 여자하고 결혼하다니 뭐예요? It was wise of you. 너는 어땠다? 현명했다. 왜?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예요.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현명한가요? 아니죠. 아주 훌륭한 여자는 뭐예요? 우선 인격이 갖추어지고 돈이 있으면 더더 좋죠. 돈이 많으면 더더 좋고 좀 이쁘면 더 좋고 상냥하면 더 좋고 이렇게 좋은 성격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나 같아요? You are wise. 너는 현명하다. 왜? To marry her. 그 여자한테 결혼을 하다니. 너는 현명하구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뭘 때? of 목적격이 의미상으로 주어가 될 때는 뭐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올 때다. 앞에 올 때다. 뭔가 복잡하죠? 기초형문법 할때 투부정사보다는 훨씬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정형, 부정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told him to touch something. 이렇게 부정일 때는 anything이지만은 긍정문일 때는 something 쓴다고 앞에서 했죠? 그거 뭐였어요? 비인칭 형용사를 할 때, 여러분 배웠죠? 비인칭 형용사. some이랄지, an이랄지, something, anything 같은 거. 그러니까, I told him to touch something. 나는 그에게 얘기했다. 뭘? to touch something. 무엇인가를 만지라고 얘기했다. 야, 그걸 만져. 이렇게 만지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건 긍정문이죠? 긍정문을 갖다 부정문으로 바꾸려면은 부정어는 not이나 never를 써야 된다. 그때는 뭐에? 부정사 앞에 씁니다. I told him not to touch 이제 something이 anything으로 바뀌었죠? 부정이니까. I told him not to touch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다. 이건 부정사를 부정할 때, 부정문을 만들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는 he promised me to tell a lie. never가 없다면은 he promised me
나한테 약속했다. To tell a lie. 거짓말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렇죠?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거짓말을 않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He promised me not to tell a lie. 그렇죠? Not to. 그런데 이때 never를 쓰면 더 훨씬 더 강력하게 결코 범모하지 않는다 할 때는 never를 씁니다. He promised me not to tell a lie. 그는 나에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이 부정사, 특히 이제 뭐 이거 to 부정사죠 지금. to 부정사에 부정문을 만들 때는, 부정문을 만들 때는 그걸 부정형으로, 이건 긍정형이죠. not이나 never가 없으면은 그걸 부정형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그 부정을 해주는 not이나 never를 그 to 부정사 앞에다 삽입한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부정하느냐, 문장 전체를 부정하느냐. 그럼 앞에다 그 not을 집어넣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not이 to 부정사만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가는 잘 문장을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해석이 달라져 버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I told them 나는 그들한테 얘기했다 그 말이죠. 뭐라고? not이 없으면은 우선 to clean the house 뭐예요? to clean the house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그에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얘기했다. 그런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말라고, 깨끗하게 하지 말라고, not to clean 집을 치우지 말라고, 집을 청소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I told him not to clean. To clean을 부정하는 거죠. clean을 청소했다는 걸, 청소라는 걸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한다는 이 to clean만의 부정사를 부정하는 거고요. I didn't tell them.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did not이죠. 여기도 not이 있는 겁니다. I did not tell them.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To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해라. 집을 청소해라. 문장 전체. 이렇게 집을 청소해라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문장 전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didn't는 앞에 있는 did not은 이 not은 앞에 있는 not하고 성격이 다르다. 이 not은 to clean을 부정했고 이 not은 뭐예요? to clean the house를 부정했다. 이렇게 어떤 부정사의 부정형은 잘 봐야 됩니다. 그 부정사만 부정했는지 문장 전체를 부정했는지 그것은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의미상의 주어를 쓸때 앞에 가주얼 쌓았고 it is to 부정사 이런 의미상의 주어가 쓰인 그런 문장을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it is necessary for everybody to save money. 그럼 이걸 to save money를 갖다 주어로 끌어올리면은 뭐가 됩니까? To save the money is necessary for everybody. 뭐처럼 저축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뭐예요? It is necessary.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필요해요. 그런데 to save money가 너무나 길으니까 뒤로 빼고 앞에 가져와 있어서 갖고 It is necessary for everybody to save the money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가 이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일 경우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 for me 나 for him 그 for them 그들 이렇게 딱하니 특정하게 정해진 사람이 아닐 경우 for everyone 모든 사람 일반이죠. For anybody for everyone. 그러면 아무나 모든 사람이 전부다 그러면은 그 뭐를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it is necessary to save the money. 저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무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에게나
저축하는 것은 필요하다.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뭐가 없더라도, for everybody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에 생략이 됐다. It is necessary to save the money. 가만히 자, 이거 어디 있냐? 의미상의 주어가 어디 있냐고 아무리 찾아야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넣어봐야죠. 오히려 for everybody가 들어가니까 없어졌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of 목적격을 쓸 때는 뭐예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를 썼을 때 그랬죠? 성질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It is rude of you to say so. 뭐였어요? of를 쓸 때는. 그렇게 하다니, 그랬죠? To say so. 그렇게 말하다니. It is rude of you. 너는 무례하구나. 무례하구나. 이럴 경우에 어떨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미상의 주어를 실제 주어로 끌어내갖고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You are rude to say so. 그렇게 말하다니, 너는 무례하구나. 이건 앞에서 이미 우리가 해봤죠? 앞에서, 여기에서도, You are honest to tell us the truth. 그렇게 진실을 말하다니, 너는 정직하구나. You are wise to marry her. 그 여자하고 결혼하다니 너는 현명하구나. 이건 앞에서 이미 좀 해봤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of 목적격에 의미상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초영문법과는 달리 조금 의아해질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좀 번잡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를 뭘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체크를 하는 그런 게 좋은 학습 전략이죠.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답도 다 얘기를 할 건데요. 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답을 생각해서 노트에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하고 적고는 내 답이 내 답하고도 비교하고 나중에 이제 정답도 보여줄 건데 그 정답하고도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들은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알맞는 것을 고르시죠. 객관식이죠. 자, It is not difficult for you or 또는 of you to learn Korea. To learn Korea 뭐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It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의미상의 주어는 뭐예요? You죠? 그럼 difficult는 뭘 썼어요? It is not difficult for you를 썼죠? 예를 들어서 difficult랄지 easy랄지 하는 것들. 뭘 빼놓고는? 사람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걸 빼놓고는요. 그 다음에 It was stupid for her to believe the rumor. 그런 루머를 믿다니, 그런 헛소리를 믿다니, 그 여자는 뭐다? 어리석다. 그 말이죠. 어리석다. 어리석은 건 성질이죠. 어리석은 건 성질입니다. 어리석다, 친절하다, 루드, 무례하다. 이런 사람 성질이니까요. 그래서 It was stupid for가 아니라 of you를 쓰라고 그랬죠. It was stupid of her. 그 여자가 뭘 하다니? 그런 루머를, 그런 풍문이죠? 그런 풍문을 믿다니 그 여자는 어리석고 어리석었구나. was 어리석었구나. 어리석었다. 그 다음에 I advised 나는 그 여자에게 충고를 했다.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으라고 충고를 했다. 아니죠. 학교에 늦지 말라고 충고를 하죠. 그럼 뭐예요? To be late for school인데 이걸 부정하려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비동사를 부정하려면 not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he is a student 하면은 부정하려면은 he is not a student 그렇게 되죠. 그런데 to 부정사는 to 부정사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언제든지 to 부정사는 언제든지 to be하고 to 동사 원형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 to be를 부정하기 때문에 to be의 앞에 붙어서 not to be. 예. To be or not to be. 아까 얘기했죠?
That's the question. 햄릿의 독백입니다. 셰익스피어, 햄릿의 독백. 그러니까 I advised her not to be late. 학교에 늦지 말라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영작문이죠. It is nice of you to help them in so many ways. It is nice of you. Nice가 성질이니까 you가 you are nice 그 말이죠. You are nice. 왜? 뭐 왜 you are nice에 뭘 봐서? To tell them. You are nice to tell them. You are nice가 so nice거든요. You are so nice to tell them in so many ways. 이건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nice of you는 you are nice라고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so는 nice를 수식해 주니까 앞에 와서 you are so nice of you라고 된 거고요. 뭐 마다니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들을 도와주다니 너는 어떻다? 아주 좋은 사람이구나. 또 It was careless of you to spit on the street. It is careless of you. 이건 부주의하다 그 말이죠. 부주의하다, careless, 부주의하다. To spit, 침을 뱉죠. 침 뱉는 거. On the street, 길거리에다가 침을 뱉다니. It is careless of you. 그건 뭐였어요? You are careless. You 이제 과거니까 was죠. You was no. You의 과거는 was가 아니라 you was죠. You were 뭐예요? Careless. You were careless. 그 다음에 뭔 것이? To spit on street. 거리에 침을 뱉다니 너참 부주의하구나. 부주의하구나. 조심해야죠. 거리에 침 뱉는.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만 해도 거리에 침 뱉는 것이 뭐 일상적이었습니다. 탁탁 침을 뱉었는데 요즘은 그전보다는 좀 예의를 갖춰서 침을 안 뱉죠. 안 뱉거나 또는 뱉더라도 어디에다가 휴지에다 뱉거나 또는 자기 뭐 수건에다 뱉거나 이렇게 하지 길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은 차츰차츰 줄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 길거리에 침 뱉는 사람, 전부 다 캑캑하고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그건 정말 위생에 좋지 않고, 남보기도 참 천하게 보이죠, 그 사람이. 천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 수리와 수양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성교육하는 강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덕목. 이런 배려를 한댈지 또는 뭐예요? 이웃과 협동을 한댈지 준법 정신을 지킨들 가는댈지는 어떤 우리 덕목을 갈고 닦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의들이 제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분이 공부하는 영문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어 회화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아마 그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본 분들은 제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t is important. 그 다음에 to remember their name. To remember 앞에 뭐가 오겠어요? It is important for you겠죠? For you. 너에게는 뭐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생활 잘하려면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도 참 사회생활 잘하는 한 방법입니다. 어떻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름을 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It was hard. 어려웠다 그 말이죠. 뭐가? For me. 나에게 어려웠다. 나에게 for me. It is hard for me. 먹이가 for me 그 다음에 to 부정사 봐야죠. to 부정사는 뭐예요? It is hard for me live가 아니라 to live죠. It is hard for me to live. It is hard to live for me 아니죠? hard for me to live죠. hard for me to live였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not
of you 왔으니까 뭐겠어요?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dangerous, 위험하다. 성질이 위험하다? 뭐, 그럴 수 있죠. 위험하다고 하시면, 위험한 건 뭐예요? 자동차가 달려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혜성이 부딪히거나 하는 것들이 위험하지. 성질이 위험하다고는 않죠, 보통. 성질이 difficult, 어렵다고도 않고, 성질이 이해한다고도 않고, kind는 뭐예요? 친절하다. 친절한 건 성질이죠? 성질이에요. 그래서, it is not, 여기는 not kind네. not kind of you. 친절하지 않다. 그 말이죠. 뭐 하는 게? to shout at the student. 학생들한테 고함을 치는 것은 친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네가 학생들한테 고함을 치다니. 뭐 하다니, 그랬었죠? 고함을 치다니, 너는 친절하지 않구나. 그렇죠? It is not kind of you to shout at students. 뭐, 지금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선생님들이 소리치는 게 별로 없죠? 소리치면 어떻게 해요? 학부모들이 고발하거나, 뭐, 교장 선생님한테 이르거나, 교육감한테 고발하거나, 뭐, 그러죠? 고발해. 그리고 불만을 합니다. 이제 학생들을 자기 왜이 귀염집 자식을 길을 꺾어 놓느냐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체벌을 해서 때리고 피나게 때리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이지만은, 좀 고함을 쳐서 혼내고 하는 것은 할수 있는 일이죠. 할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까지도 시비를 거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건 학부모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고함을 약간 치는 것보다. 제가 1970년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어린애들을 데리고, 우리 아들이 그때 4살 반, 딸이 2살 반이었는데, 영국은 4살 반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9월에 들어갔는데, 영국은 이제 9월이나 10월에 1학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오픈스쿨이 있어서 학교에 가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은, 영국에서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체벌을 못 합니다. 않습니다. 그리고 체벌을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교장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이른다를 갖다 그냥 말한다 그럽니다. I'll tell. 교장 선생님이 Mr. Smith 같으면, I'll tell Mr. Smith about you. 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이 아이고 조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교장한테 얘기하면 교장이 그 학생 어떤 때는 학부모까지를 불러서 혼을 냅니다. 이렇게 혼내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학생한테 뭐좀큰 소리 치고 고함 치는 것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를 40년을 했지만은 그런데 우습게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면은 고함을 쳤다고 그러면 나쁜 선생이네 그러는데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학원 강사죠. 학원 강사가 뭐 잘못했다고 손바닥을 때렸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 손바닥 때렸으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건데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이 이거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한다는 겁니다. 뭔가 아주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지향해야 될 우리 국민들의 인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We all decided lazy again. lazy again은 왜? 다시, lazy. 게을러지는 것이죠? 게을러지는 거예요. 다시, 게을러지자고 우리는 모두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게을러지자고 결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을리지 말자고 결정했죠? 게을러지다는 부정사가 뭐예요? 게을러지다, 부정사. To be, 그렇죠? To be lazy. To be lazy. 게을러지다는 to be lazy죠? 그럼 그것의 to be lazy의 부정형은 not to be lazy죠? Not to be lazy 또는 강력하게 never to be lazy 그랬죠? 그럼 여기 어디에
not to be lazy든지 never to be lazy가 있겠죠? never being, no, never to, no, to be not, no, never to be, 그렇죠? never to be late 또는 not to, 여기 be가 없어 안 됩니다. not to be late, not to be late, never to be late, lazy. We are all decided never to, never, never, never to be lazy or not to be lazy가 되겠습니다. 자, finally, 마지막으로. It was honest. 아, honest는 뭐예요? 정직한 거죠? 사람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오겠어요? Honest of. 누가 오겠죠? 여기는 전부 다 him이니까 honest of him일 것입니다. 그러고 of him 다음에는 뭐가 와요? 투부정사 와야죠? 투부정사는 뭐예요? say의 투부정사는 to say. It was honest of him to say that he made a mistake. 그가 뭐예요? made a mistake. 뭐래요? 그가 뭐예요? mistake. 실수를 한다 그 말이죠? 실수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It was honest of him. 뭐예요? Of him. 뭐. To say. To say였죠? Of him to say. 그렇게 말하다니. 뭐 하다니 그러죠? 해서 보면은 뭘 했다고? Made a mistake. 실수했다고. 실수했다고 그렇게 말하다니 to say 그는 정직하구나. 자기 실수한 걸 인정하기가 사람이 쉽지 않죠? 그런데 누가 어떤 실수했다고 아, 제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수 있죠? 그 문장입니다. It was honest of 예를 들어 you 같으면은 It is honest of you that you it is honest of you To say that you made a mistake. 네가 실수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걸 하다니, 그걸 보니까 너는 정직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to 부정사의 초급 수준은 기초급의 그런 부정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좀 복잡하고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부를, 이런 부정사를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뭐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첫 시간으로 이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랄지, 그 다음에 그 부정사의 부정문이랄지, 하는 걸 지금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색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어색하고 어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시 복습을 하고, 반복을 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본 결과 몇 개나 풀어봤는가 대개 다풀수 있었으면 이미 이해가 되고 기억도 된 것이죠. 조금 전에 배운 거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앞에 설명을 안 보고 문제만을 보고 딱하니 보고 그 정답을 맞춰야 진짜로 잘하는 겁니다. 또는 유사한 문제, 비슷한 문제, 여기 나온 문제가 아니고 비슷한 다른 문제를 보고 착착 풀을 수 있어야 진짜로 이해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정사의 여러 의미상의 주어 또는 뭐 가주어, 부정사의 부정문가들을 배웠는데 여러분 이미 푸른 것을 갖다가 제 정답을 얘기했지만은 제가 여기 제공해주는 정답과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번, It is not difficult for you, 그랬죠? Difficult for you to learn Korean. 네가 한국말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 너는 because you are smart. 왜냐면 너는 아주 뭐예요? smart, 똑똑하니까. Because you are smart, 너는 똑똑하니까. It's not difficult for you to learn Korean. To learn English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It was stupid of her. 그녀가 어리석다. To believe the truth. 그 헛소문을 믿다니 그녀가 어리석었구나 was. I advised her 나는 그녀에게 충고를 했다.
not to be late, 학교에 늦지 말라고 충고를 했다. 문장이 의미가 같아지도록 하라고 그랬죠. 즉 의미상의 주어를 앞으로 꺼내가지고 주어로 된 문장을 만들어라 그겁니다. 앞에서 했죠. 자, it is so nice of you to help them in so many ways. 그 뭐예요? You are nice 그 말이죠. You are nice. You are so nice. You are so nice to help them in so many ways. 그건 똑같습니다. 쭉거니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it was careless of you to spit on the street. 거리에 침을 뱉다니 너 참 부주의하구나. You was니까 you의 비동사는 뭐예요? was가 아니라 you was죠. You were careless.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죠? To spit on the street. 거리에 침을 뱉다니 너는 부주의했구나. 부주의하구나. 했구나죠. 과거에 were니까.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for you. important는 많이 나왔죠. easy for you, important for you, difficult for you. 이건 예문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너한테는 중요하다, 어렵다, 쉽다 이런 것들이 또는 뭐 hard, 어렵다. hard도 어려운 것이죠. It is important for you to remember their name. 그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너한테 어떤 이름? 외국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더 힘들죠. 외국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특히 뭐 저 동남아시아랄지 저쪽에 아랍 사람들 이름은 뭐 마흐메두가 많고 뭐 비슷한 이름도 많긴 하지만은 이름이 몽골 이름이랄지 상당히 외국 이름을 외우기는 좀 힘듭니다. For you, 너한테는 그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어려우면은 it's difficult for you. 쉬우면은 it is easy for me. 나한테는 to remember people's name.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 나한테 쉽습니다. 아주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t was hard for me. It is hard for me to live. It is hard for me to live. 했죠? On the island. 그 섬에 산다는 것은 for me to live. 그 섬에 산다는 건 나한테 아주 어려웠습니다. It is not of you to shout at the student. 학생들한테 고함을 치다니. It is 뭐예요? Not kind of you. Not kind of you. 친절하지 않구나. 그랬죠? We all decided lazy again. 다시는 게으르지 않기로죠. We all decided. 게으르다. To be lazy. 게으르지 않다. Not to be lazy. 또는 never to be lazy. 그랬죠. 그래서 never to be lazy를 고른 거고요. It is honest. Honest는 뭐예요? Of죠. Honest of him. 그 다음에 say가 아니라 뭐예요? To say. It is honest of him to say that he made a mistake. 그가 실수했다고 말하다니. 예? 말하다니. 그는 어떻구나. 정직하구나. was니까 정직했구나.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조국 과정의 부정사, 특히 의미상의 주어, 가주어, 부정문, 그 다음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for you, for하고 목적격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의미상의 주어, 그게 만약에 뭐일 경우에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행사일 경우는 뭐 대신에 for 대신에 of 목적격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썼죠. 그렇게 쓰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잡다하고 복잡하지만은 잘 정리해가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교수고요. 제 홈페이지죠? 이건 제 이메일이고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구글이나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 쓸 수 있는
이건 뭐 해시태그라고 그러죠. 그런 용어들입니다. 유어 교수나 이지4K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부정사 제2탄, 2탄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